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공부 시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30분 정도 하루에, 그리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10시간 조금 넘으실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는 정말 공부하기 싫어했고, 또 게임밖에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하루에 30분 공부하는 일도 거의 없었는데, 그런 제가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할수 있게 됐는데, 그 방법들을 오늘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테니, 잘 활용하셔서 공부 시간을 많이 늘리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상 공부는 공부 시간으로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절대적인 시간이 많아야 공부의 어떤 질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 시간을 늘릴 때 필요한 사항을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째는 일단 자리에 앉고 보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 정말 오늘 공부가 하기 싫다. 뭔가 이렇게 잘안 되는 날에는 일단 자리 앉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뭔가 할수 있게 돼요. 근데 앉으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변에 컴퓨터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치우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나와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바로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딱 하나 정도.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내가 지금 앉은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은 절대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지. 이런 하나의 약속.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지키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약속을 하고 자리에 앉는다. 이게 공부 시간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성취감과 관련이 있어요. 공부하실 때 진짜 재미가 없어서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만화 이런 걸 보시면 되게 재밌고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부 중에서도 정말 내가 웬만하면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재밌는 거. 재밌는 게 없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성취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오늘 그걸 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내가 내일 봐야 되는 파트 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부분.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지 마시고, 재밌는 부분부터, 손쉬운 부분부터 하나씩 처리해서 성취감을 높인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스톱워치를 쓰지 않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제일 목적으로 스톱워치를 켜놓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스톱워치를 보면서 공부하면은 멘탈이 계속 박살이 나요. 아, 나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어. 한 2시간 했나 했는데 30분 지났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멘탈이 파괴가 되고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스톱워치를 켜놓고 보면은 계속 쉬는 시간만을 기다리게 돼요. 아, 나의 공부의 한계도 50분이니까 50분만 딱 하고 쉬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벽시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말 공부를 나중에 몰입을 하시게 되면 시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스톱워치를 쓰지 않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는 시간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안 돼요. 꼭 내가 볼수 있는 분량 있죠?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기준으로 세워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책에서는 분량 계획법이라고 소개를 드렸으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스톱워치를 써서 시간을 재질 않고 분량으로 계획을 세운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으시면은 나는 중간기말 시험을 잘 쳐야지, 그냥 공부를 잘해야지, 책을 봐야지, 이렇게 그냥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중력이 안 좋은, 정말 집중력이 어떤 약을 드셔야 치료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집중력이 다 비슷해요. 다만 어떤 사람이 집중력이 높다라고 한다면 세부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자리에 앉아서 가늠을 해봐요. 나 이번 시간에는 내가 한 15분 정도는 형광펜으로 전체 줄을 그으면서 목차를 파악하면 전체 구조를 볼수 있겠구나. 이 작업을 15분 동안 해야겠다. 이 정도로 대충 가늠을 해요. 느낌으로 15분은 아는 거죠. 그리고 그 15분이 지났을 때는 다음 목표로 넘어가요. 미리 세워둔 목표인데, 이제부터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봐야겠다. 요약을 한 후에 그거를 줄을 쳐봐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쭉 보면서 모르는 걸 걸러내야겠다. 나중에 공부할 것들을 분류를 해둬야겠다. 네 번째 목표는 그렇게 해서 분류된 것들을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행동 지침을 꼭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런 행동 지침이 없는 분들이 보통 공부를 하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집중력을 탓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실제 집중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진 않고,
내가 세부 목표를 얼마만큼 세웠느냐. 목표가 뚜렷하면은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시간과 집중력이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세부 목표를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공부 시간이 달라진다. 집중력이 좌우된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공부 시간과 성취도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기록을 하냐면 그냥 내가 공부가 잘 된다라고 느꼈는데 실제로 공부가 안 된 날도 있고 또 공부가 안 된다고 느꼈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쓴 날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공부를 못했으면은 시간을 기록하면 다음 주에 보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당하게 내가 멘탈이 박살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헬스 같은 걸 하신다고 하면 오늘 내가 바벨을 몇 번 들어야겠다.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늘려나가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가지고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기록을 갱신해간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기록 갱신이라는 건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한 후에는 성취도도 꼭 적어주세요. 이걸 적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취도를 기록을 해두면 오늘 공부가 너무 잘 됐고 시간도 많다 이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는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거예요. 공부 단위 시간이 끝났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만화를 보셔도 좋고 뭐 게임을 하셔도 좋고, 물론 너무 길면 안 되겠지만 정해진 시간에서 나에게 보상을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성취도가 낮으면 아 오늘은 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나한테 보상을 주면 안 돼. 내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시간을 채우고 대신에 보상을 조금 더 받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인지라는 말도 요새 많이 쓰는데 자기 객관화의 시작이 바로 이런 공부 시간의 기록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섯 번째 원칙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다예요. 내가 처음에 30분 공부하던 사람이 내일 돼서 10시간, 내일 모레 16시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스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나는 머리, 사고를 가지고 헬스를 한다. 근데 나도 오늘 체육관에 끊었는데 갑자기 데드리프트 막 무게를 하루에 10kg씩 올린다. 되겠어요? 안 되겠죠. 횟수도 갑자기 막 50개씩 추가한다. 이런 것들도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 10분이 늘어도 좋으니까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간다. 이것도 성취도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공부 시간을 늘리는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섯 가지 원칙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코디라든지 제가 따로 가르치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측정해서 기록을 하면서 진짜 일주일에 30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못 하시던 분들이 60시간, 80시간씩 공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꾸준하게 운동하면 몸짱이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근력도 쓸수록 늘고 습관이 되고 경험이 되면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공부 시간을 늘려서 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